자, 지금부터 다이나믹 IP 어드레스와 스태틱 IP 어드레스라는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다이나믹 IP 어드레스인데요. 인류가 부족한 IP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입한 여러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이 다이나믹 IP 어드레스입니다. 유동 IP라고 한국에서는 불러요. 자, 그럼 이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여러분의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는 통신사, 다른 말로는 ISP라고 해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ISP랑 계약을 맺어서 이제 집에다가 딱 케이블을 꽂으면 여러분의 컴퓨터에는 저렇게 IP 어드레스가 탁 달라붙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저 컴퓨터에다가 웹서버 같은 서버를 깔고 누군가에게 저 IP 주소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 IP 주소를 웹브라우저와 같은 클라이언트에 입력하고 엔터를 땅 하고 치면 이 IP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찾아가겠죠. 예. 그러면 이제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겠죠. 자, 아주 나이스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모든 집집마다 IP를 하나씩 주다 보면은 IP 어드레스가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유동 IP라는 걸 씁니다. 즉, 여러분에게 주어진 IP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좀 약간 속된 말로는 돌려막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새로운 어떤 다른 가입자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그 여행을 간 거예요. 집을 오랫동안 비워놔요. 그러면 인터넷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럼 ISP가 여러분의 IP 주소를 회수해요. 그리고 새로 컴퓨터를 킨 또는 새로운 가입자에게 여러분이 쓰던 IP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컴퓨터를 딱 키면 또 여러분 집에 있는 공유기를 딱 키면 그때 이제 ISP가 이 사람 다시 그 인터넷을 쓰려고 하네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IP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IP가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동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동적으로가 영어로 뭐예요? 다이나믹 IP 어드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통신사들은 가입자들이 뭐 수백만에서 수천만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인터넷을 다 쓰지 않기 때문에 안 쓰는 사람의 걸 회수해서 쓰기 시작한 사람한테 빌려주고 회수하고 빌려주고 이렇게 IP를 임대하면서 돌려막기 하면서 거대한 가입자들에게 그 IP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자신의 컴퓨터 웹서버와 같은 서버를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려줬던 자신의 IP는 59.66.238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접속을 시도할 때 이 사람은 어디로 접속이 자연스럽게 될까요? 여러분이 옛날에 사용하던 IP 주소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데 접속은 누구한테 했어요? 엉뚱한 사람에게 했단 말이죠. 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이 다이나믹 IP 어드레스의 단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이나믹 IP 어드레스가 있다면 또 뭐가 있겠어요? 스태틱, 정적인 IP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컴퓨터의 IP를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통신사한테 한 2-3만 원을 더 주면 통신사가 여러분한테 딱 고정된 IP를 줍니다. 즉, IP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2-3만 원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이나믹 IP와 스태틱 IP 어드레스를 살펴봤습니다.